6, 5, 4, 3, 2, 1. 속보. 성인 49%. 어버이날, 빨간 날로 지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30일 화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마룬5 썬데이 모닝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성인 49% 어버이날 빨간 날로 지정해 주세요 였습니다. 최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쉬는 날로 지정했으면 하는 국경일이나 기념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절반에 가까운 49%가 5월 8일 어버이날을 뽑았습니다. 어버이날이 이제 공휴일이 되면 부모님도 편하게 쉬실 수 있고 또 자식들도 부모님이랑 여유 있게 밥 한 끼 먹을 수 있고 공휴일을 지정하길 원하는 거죠. 약간 속내에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날도 빨간 날이고 다다음 날 뭐 며칠 연결해가지고 연휴로 묶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 석가탄신일까지 연결하고 뭐 이래서 예. 하여튼 5월에는 은근 뭔가 날이 많아요, 그죠? 예, 5월 15일 스승의 날도 있고 저의 탄신일도 있고 또 어버이날 다음으로는 7월 17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했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10월 1일 국군의 날, 예, 그리고 다음이 4월 5일 식목일이었습니다. 요 세 날은 원래 그 라떼는 공휴일이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다 공휴일이고 당연히 일단 쉬는 날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20대 남성 응답자들이 압도적으로 국군의 날에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했고요. 자, 이제 내일이면 5월입니다. 쉬는 날도 많고 예, 또 내일은 근로자의 날이군요. 노동절이네요. 제가 직장을 이제 안 다녀가지고 까먹고 있었는데 원래는 쉬는 날이네요. 자, 아무튼 뭐 날이 많습니다. 5월 희일도 있고요. 자, 남들은 다 쉬어도 베테는 전부 생방송하면서 안 쉬니까 참고하시고요. 어린이날도 저희 베텐 하고 근로자의 날도 하고 5월 15일도 베텐 생방송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고민사연 결정해드리는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코너를 한 주 쉬고요. 베텐 게스트라면 한 번쯤은 도전하는 관문 뚠티와 밀당하는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김지영 씨와 전화 연결을 할 것이냐 전화 거절하고 뚠티를 받을 것이냐 흥미진진한 대결을 기대해 주시고요. 자,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김지영 씨와 왜 통화를 해야 하는지 어필 문자를 보내주시면 지영 씨가 골라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자, 베텐 생방송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 카카오 TV 유튜브 에라오 채널 골라서 들으시면 되고요. 접속하시면 됩니다. 편한 걸로 참여하세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에 함께하는 게스트 일상이 화보 사진 찍는 게 취미 찍히는 게 특기인 분 김지영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SNS를 보면 이제 피드가 전부 화보 느낌입니다. 그런가요? 사진을 굉장히 잘 찍어주는 분들이 계신 건가요? 아니면 막 찍고 수백 장 중에 제일 잘 나온 사진을 건지는 건가요? 제 지인들이 좀 사진 잘 찍어주는 분들이 일단 많은 것 같고 네네. 저도 좀 엄청 찍죠. 아, 스스로도 좀 많이 찍어달라고 하는 편이고. 네, 그것도 그렇고 저도 뭐 10장 중에 한 장 이게 아니라 아주 많이 찍습니다. 야, 그거 다 일일이 고르고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진짜 일이에요. 그러면 그 베텐러들이 이제 나중에 뭐 누구 사진을 찍어줄 일이 있을 때 꿀팁을 좀 주신다면 사진을 이렇게 찍힌 다음에 아 이렇게 찍지 말고 이렇게 좀 찍어 노하우 같은 거 좀 얘기해 주실 거 있나요? 그 있죠. 뭐요? 약간 카메라가 왜곡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어떤 예. 카메라도. 그러니까 그 왜곡이 없는 딱 중앙 지점을 좀 잘 찾아서 찍어야 됩니다. 아, 중앙 지점에 뭐가 와야 돼요? 얼굴. 얼굴이 와야 되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만약에 좀 확대해서 차라리 확대해서 찍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확대해서 얼굴을 찍어라. 확대해서 찍으면은 왜곡이 덜 하거든요. 아, 오히려. 그런 거를 좀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예. 채팅창에 쟤는 우리 삶을 몰라라고 하신 분 있고 다시 태어나라는 얘기를 그 돌려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예. 에이, 그렇지 않아요. 저 형은 코만 나올 듯. 그래요. 우리는 얼굴이 왜곡돼 있다 이미. 이미 왜곡돼 있는 분도 어떻게 해요? 네? 카메라로 잘 찍으려면. 어떡하지? 예. 네. 이미 왜곡돼 있다면? 왜곡을 역이용해야겠다. 그걸 확대하면 더 이상해지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유, 너무 웃기네. 아, 방법 없다? 아, 어떡하죠? 네. 아, 그래요. 나중에 꼭 생각해와 주세요. 예.
더 왜곡시켜라. 더 왜곡시켜라. 역으로 이용해라. 우리들의 일그러진 얼굴이라고 신문이 있는데 최근에 여행 사진이 올라오더라고요. 여행 가면 남는 건 사진이다, 맛집이다. 사진, 맛집. 하나, 둘, 셋. 사진. 사진. 왜 사진이에요? 맛집보다? 저는 늘 맛집보다는 사진. 그리고 저는 맛집도 이제 보통 찾아가질 않거든요. 그냥 가서 그 근처에서 구글 평점 제일 높은 데 들어가서 먹고 뭐 이러는 편이라 그래도 다 맛있잖아요. 아, 먹는 거는 그렇게까지 막 따지지 않기 때문에. 여행 가서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얼굴이 맛집이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래요. 자, 그 저희 베텐 오늘 우베시살 뚠티 이거를 세일즈하는 커머스 시간 비슷한 거거든요. 예, 어차피 팔 건 아니고 비매품이고 나눠드리는 거지만 혹시 이거 이제 저희 드리면 SNS에 혹은 이제 땡튜브 하실 때 그 착용하고 몇 개 컨텐츠 만드실 수 있습니까? 아, 있죠, 당연히. 아, 있어요? 네. 오, 충성심. 좋습니다. 예. 음스머리를 할 때 찍을 거냐? 예. 아, 그건 장난이었습니다, 여러분. 고급 걸레라고 하신 분 있고. 실물 보니까 어떤가요? 뭐 귀여운데요? 아, 그래요? 네. 예. 마크 잘 뽑았습니까? 아, 너무 귀여워요. 저 약간 유튜브 상담 콘텐츠 같은 거 하고 싶은데 그때 입고 싶어요. 상담 콘텐츠 뭐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 연애 상담을 사연을 받아서 제 관점으로 조금 얘기를 해드린다고 치면 그때 요 아이를 입고 나가면 어떨까? 저거는 이제 연애 못하는 베텐러들을 뭔가 그 조롱하기 위한 그런 티셔츠인데 그걸 입고 연애 상담을 해줬다고요? 베텐티를 입고 연애 상담을? 진짜 왜곡된 상담이네요. 이거 아닌가요? 신뢰도 급 하락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연애 상담을 좀 해줄 만큼 내가 그 정도 뭐 경험치라든가 감을 갖고 있습니까? 솔직히 감이 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아, 난 타고난 그 연애 세포가 있기 때문에. 타고난 것 같지는 않지만 뭐 저도 나이가 어리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제 사연 오면은 조언을 해줄 수 있다. 그렇죠. 조언을 그렇군요. 해줄 수 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 또 뭐 모쏠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 게 베텐이기 때문에 조언 좀 해주고 가시고 그러세요. 예. 자, 생방송 세 번째 시간 익숙해지셨나요? 아, 생방은 아직도 좀 떨리고 실수할까 봐 불안불안 조마조마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걱정하지 마시고. 이미 뭐 오늘 상표도 벌써 두 번이나 튀어나왔고 네, 그냥 가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생방송인데 전화 연결까지 해야 되는 정신없는 날이거든요. 네, 뭐 정신 바짝 붙들어 매시고. 네. 자, 오늘 특집 코너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뚠티 대 지영 대강 결정해 주세요 코너는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이 뚠티를 선택할지 저를 선택할지 대결하는 코너입니다. 네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김지영하고 통화해야 하는 이유를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고 느낌 오는 문자에 전화를 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김지영 대 뚠티 하나 둘 셋 하고 외칠 건데요. 김지영이라고 외치면 저랑 전화 연결을 할 수 있지만 선물은 없고요. 네. 뚠티라고 외치면 새로 찍은 리미티드 에디션 우베시살 뚠티를 드립니다. 네. 아, 채팅창에 전화가 압도적이겠다라고 하신 분 있고 김지영 전승각이라고. 과연? 내가 티 쪼가리한테 지겠어? 라고 하신 분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 내가 이긴다? 질까봐 좀 무섭더라고요. 아, 저 티셔츠한테 내가 질 수도 있다? 아, 티셔츠에 대한 충성심들이 또 청취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 자, 김지영 씨와 통화를 하고 빈손으로 전화를 끊느냐 아니면 새로 찍은 뚠티를 챙겨가느냐 둘 중 하나를 여러분이 대강 결정하시면 됩니다. 의외로 뚠티에 굉장히 밀린 게스트들이 많았어요. 진짜요? 예, 진짜요라뇨. 엄청 밀려요. 거의 대부분 밀리죠. 헐, 떨려. 뚠티를 선택하면 굴욕을 느낄 수가 있죠. 와. 예. 날 안 골라? 뭐 이런 느낌. 어떡해. 그리고 우베시살 뚠티 실물이 지금 왔는데 오버사이즈로 주문했어요. 베텐러들이 이제 살집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반 사이즈보다 큽니다. 원피스로 입기도 좋고. 맞아. 예. 남자 베텐러들이 원피스로 입는 거 너무 꼴 보기 싫겠는데. 못 봐주겠네요. 상상하기도 싫으네요. 이불로 쓰셔도 되고 사이즈가 작은 분들은. 예. 자, 아무튼 좀 크게 큼직하게 오버사이즈로 입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꼭 받아달라고 호소 한마디 해주세요. 어필. 여러분. 진짜 뒤에 있는 티셔츠를 택하실 건가요? 전화 좀 꼭 받아주세요. 그래요.
자,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김지영 씨와 꼭 통화해야 하는 이유를 보내주시면 소개하고 그중에서 전화 연결도 해보겠습니다. 자, 소개를 해주시면서 마음에 드는 문자 골라주세요. 좋아요. 네. 저도 떨리네요. 제가 진짜 전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와. 네. 좋아요. 자, 읽어주세요. 5309님, 오늘 면접 봤던 회사에서 떨어졌던 소식을 받았습니다. 지영 누나의 위로가 필요해요. 어떡해. 1781님, 네. 취준생이라 10시에 집 오면 씻고 자기 전에 지영님의 땡튜브 보면서 힐링하고 있어요. 자주 올려주세요. 뚠티인가 땡티인가 관심 하나도 없어요. 본인 생각하기에 좀 승률이 높을 것 같다는 문자 골라서 하셔도 됩니다. 네. 좋습니다. 4617님, 팔과 손등에 털이 많은 베텐러입니다. 털 때문에 평생 스트레스였는데 김지영 씨 덕분에 제 털이 사랑스러워졌어요. 감사 인사 전하고 싶어요. 복실이구나, 복실이. 복실. 예, 털이 많은 자. 우선 요 세 개의 사연 중에서는 네네. 첫 번째 면접에서 떨어지셨던 분이 괜히 위로를 해드리고 싶네요. 따뜻한 마음으로 면접 봤던 회사에서 떨어졌으니까 전화통화로 위로해드리고 싶다. 이분한테 해볼까요? 5309님. 네. 이랬는데 티셔츠 받으신 팔에 팔과 손등에 털이 북실북실한 베테너 제끼고 그다음에 취준생인데 땡튜브를 보면서 자기 전에 힐링하는 사람 제끼고 자 갑니다. 우와. 자 전화 연결. 여보세요? 김지영 대 뚠티! 하나, 둘, 셋! 김지영! 야, 그래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계신 누구신지 살짝 그 어필만 해주신다면. 저는 대구 사는 경상도 남자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니, 근데 위로가 필요하세요? 위로 필요하죠. 너무 힘듭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몇 살이세요? 저 98년생이요. 아직 어리시네요. 그죠? 그러네요. 아이고, 근데 너무 속상할 것 같아가지고 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채팅창에 이러니까 떨어졌지라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질투하면서. 너무해, 너무해. 군대 가라고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군대 다녀오셨죠? 네, 군필입니다. 자, 위로 메시지,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힘내세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아직 98년생이시니까 네. 기회는 충분히 많이 올 겁니다. 응원할게요.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이상 길게 못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맞습니다. 대구남. 예, 재입대라라고 하신 분 있고 두 번 가라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이게 무슨 위로가 되냐라고 하신 분 있고 이거 하려고 뚠티를 포기해? 고작 이거에 뚠티를 버려? 어머 예. 세상에 제가 더 잘해볼게요. 그래요. 자, 1승부터 바로 했어요. 다음. 예. 1781님, 취준생이라. 네, 이거 다음. 2188님. 2188님. 지영이 누나, 하씨 누나 때문에 엄청 몰입해서 봤던 애청자입니다. 남이춘이 떠나고 배텐 볼 낙이 없었는데 지영님 와서 다시 엄청 챙겨보네요. 목소리 듣고 싶어, 윷! 그 여기 있는 그 워딩을 그대로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지영이 눈나라고 쓰여있어도 그냥 누나라고 읽어주시고. 아, 그래요? 예, 눈나를 살릴 필요 없어요. 저희 전혀 그거를 이분의 채팅창도 역겹다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예, 왜 그대로 읽었냐고. 난 또 그대로 읽어야 되는 줄 알았지. 예, 그래요. 그 와중에 떠난 사람 이름까지 언급하는. 예. 자, 그다음. 네, 6379님. 하트 시그널 때부터 지영님 최애였어요. 예쁜데 빈 구미도 있어서 매력 넘치는 지영님 꼭 통화해보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저를 약간 살짝 매기시는 거 아닌가요? 좋단 얘기죠. 예. 네 좋습니다. 그리고요. 9412님 지영님 얼마나 예쁜 분이 고정으로 오실까 보고 계속 봤는데 너무 예쁘세요. 저도 해외여행 많이 가는데 승무원이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승무원이었으니까 또 해외여행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을 정도다. 예. 우선 저는 네네. 얼마나 이쁜 분이 올까 했는데 너무 이쁘다고 하시니까 9412님과 통화를 해볼게요. 슬슬 방송하는데 양심이 없어지죠? 자 그럼 9412님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외여행 많이 가는데 승무원이었으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 네. 9412님께 예. 자 김지영 대 뚠티 받으신 것 같아요. 김지영 대 뚠티 하나 둘 셋.
이쁘세요. 뚱티. 하고 싶은 말 있다며. 그렇죠. 이런 거 있다며. 하여튼 이런 식입니다. 예, 드디어 왔죠. 예, 뚱티 승리. 예. 헐 진짜 졌어. 그럼 그럼 뭐예요? 사족 붙이고 지저분하게. 나빴어. 예. 뚱티면 그냥 뚱티입니다. 아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며요. 그렇죠. 자,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 그냥 잘 살고 계신지. 예. 와 걸레짝이 이겼다라고 하신 분 있고 뚱티는 영원하다. 저 진짜 찐으로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1대1이에요. 자 다음. 네. 1361님. 지영 누나 저 이번 주에는 후쿠오카 가고 다음 주에는 제주도 가는데 꿀팁 알려주실? 전화 주세요. 후쿠오카. 네. 예. 7월 가보셨나요? 후쿠오카 최근에 갔다 왔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네네네. 이 정도는 갔다 오셔야죠. 예. 그리고요. 7568님. 오늘 첫 고등학교 중간고사를 봤는데 앞으로 3일을 더 해야 한다니 앞으로가 너무 무섭고 떨려요. 아이고. 고등학생이군요. 고1. 그죠? 첫 고등학교 중간고사. 예. 네. 4588님.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통화해보고 싶어요. 제가 아는 김지영은 복길이 김지영이라 점점점. 아, 이분은 복실이. 예. 자. 어떤 분한테 보이시나요? 1361님이랑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후쿠오카 가고 다음 주에는 제주도 가는데 꿀팁 알려달라. 네.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여행을 이렇게까지 많이 다니시는 분이 누나라고 불렀다. 물론 50대일 수도 있어요. 네, 꼭 연령이 낮을. 자, 김지현대 뚱티 하나 둘 셋. 와 뚱티. 심지어 여자분이에요, 그죠? 예, 남자도 아니요, 누나도 아니, 언니였어요. 너무 다 가짜잖아. 앞으로도 진짜던지 누나라며. 이게 바로 베테러들의 낚시력이죠. 오 마이 갓. 예. 아 이렇게 또 속네요. 아 저 뭐 예. 물어볼 거 있다고 하시면 이제 약간 주저할 것 같은데요. 베테러들의 어떤 그 허언력 이런 거 적응을 오늘 좀 하시는 날로 가죠. 그러네요. 예. 자 다음 또. 2470 뚱티 꼭 갖고 싶어요. 김지영 씨 웃는 모습도 너무 예뻐요. 항상 웃도록 조력이 되고자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제발 선택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왜요? 이제 안 믿어요? 뚱티 꼭 갖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뚱티 고르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0874님. 김지영 씨 미모에 반해서 베텐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뚱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국미원탑 김지영 씨와 꼭 대화 나누고 싶습니다. 국미 원탑은 뭐죠? 국미 원탑이 국미 뭐예요? 원탑. 국힙 원탑처럼 국미 원탑. 아, 아름다울 미 해가지고 국미 원탑. 국미 원탑. 예예. 예. 네, 7304님. 저요 저요. 꼭 통하고 싶습니다. 누군지 몰라서 검색했는데 정말 이쁘시네요. 찬사가 많이 쏟아지네요. 아, 근데 뭔가 느낌에 세 분 다 예. 진짜 저와 대화를 원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국미 원탑 어때요? 국미 원탑이요. 이런 용어까지 썼는데 설마 김지영 택하겠죠? 그래, 설마 진짜. 0874 가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야, 국미 원탑. 국산 쌀 원탑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국미 원탑. 예. 자, 가보겠습니다. 0874님께 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미 원탑. 김지영 대 뚱티 하나 둘 셋 당연히 뚱티. 예. 아니 되게 진짜 차이는 기분이다. 예. 되게 되게 속상한데? 그리고 발음 좀 잘해주세요. 뚱티 아니라 뚱티입니다. 뚱티. 예, 뚱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김지영 씨가 출발 좋았지만 바로 2연패하면서 1승 2패 밀리고 아, 있습니다. 진짜 슬프네요. 자 지코의 스팟.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텐 오늘 생방송을 함께 해주시고요. 특집 코너 뚱티 대 지영 대강 결정해주세요.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이 뚱티를 선택할지 김지영 씨를 선택할지 대강 결정하는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이거 하기 전에 분위기는 무조건 김지영 씨랑 통화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느껴졌으나 이미 3연패예요. 네, 1승 하나 챙기고 자 김지영 씨를 선택한 분은 전화 연결이 되면서 지영 씨와 통화를 하는 대신 뚱티 못 받고요. 뚱티를 선택한 분은 한정판 우베시살 뚱티를 저희가 선물로 드립니다. 따끈따끈 방금 뽑은 겁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지영 씨가 골라서 전화드립니다.
유희관이 문자 보내고 대기 중일 뜻이라고 하는데 진짜일까요? 무섭네요. 모든 방송에 드러나는 유희관. 희관 인사이드. 자, 그러면 또 문자 소개해 주세요. 좋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오이로우님. 애둘 워킹맘. 애둘 워킹맘. 지금 퇴근해요. 위로해 주세요. 지영님이랑 꼭 전화해야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손지영이거든요. 이름이 성함이 이거, 손지영이다. 이것까지 만약에 낚시면 저는 진짜. 네. 힘드시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진짜. 애 둘인데 워킹맘이시고 와, 하루 종일 애들 생각나서 어떡하시죠. 진정성 있었어요. 예, 다음. 4288님. 지영 씨 울먹이는 거 마음 아파서 못 보겠어요. 그 눈물 제가 닦아줄게요. 폐소공포증 있어서 비행기 한 번도 못 타봤는데 지영 씨 같은 승무원이었으면 무조건 남극까지도 탔을 듯. 이제 슬슬 느낌 오시죠? 네. 예. 아, 약간 MSG가 많이 들어가네요, 이거는. 뭐야, 로맨스 대사를 베트남에다 하고 있어? 이 정도면은 100% 사기죠. 댓글에 싸하다 막 이런데. 예. 느끼한 이 정도면은 누구나 거릅니다. 예. 남극까지 왜 가? 남극. 예, 남극은 저도 안 가봤습니다. 좋아요. 예, 너무 뻔했어요. 다음. 네. 5542님. 언니 교복 입고 나가시면 아직도 고딩으로 볼 것 같아요. 이거 100% 40대 아저씨 봅니다. 진짜? 예, 언니래. 언니라 이거, 그랬고 이거. 아직도 고딩으로 볼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진짜 고딩으로 보는 그 여동생인지? 이거 김지영이라면 도전 한번 해봐야죠. 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약간 교복 입고 나가면 아직도 고딩으로 본다. 자부심 있어요? 저 일단 진짜 언니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연령대나 성별이 너무 궁금해요. 아, 워킹맘이냐 언니냐. 워킹맘으로 갑니까? 아니면 언니 교복 입고 고딩으로 볼 것 같아요. 예. 일단 어떻게? 둘 다 해도 되나요? 이 표현에 책임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로 봤어요. 그럼 어떻게 받을 거예요? 진짜 어린 학생 여자 여학생이고 고딩으로 볼 것 같아 언니 이랬어요. 어머 그럼 어떡하면 좋아? 그럼 어떻게 받을 거예요? 기분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니야 그 사회생활 자, 잘하겠다 뭐 이런 얘기해줘야죠. 오우사이님 가볼까요? 네 오우사이님. 오우사이님 가볼까봐요. 자 털 많은 여동생일 거. 예 민방 여고생일 수도 있습니다. 무섭네 무섭네. 예 집도서. 언니 교복 입고 나가시면 아직도 곧 보세요. 김지영 대 뚠티 하나 둘 셋. 김지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니 연령이 어떻게 되세요? 연령이 댕댕이가... 연령 많아요. 예? 댕댕이가 연령 높아요. 아, 높아요. 개... 네. 개소리가 나네. 방송에 개가 출연했어요. 같이. 맞아요. 개가 있어요. 견종이 어떻게 되나요? 푸들이야 토이푸들. 아, 똑똑한 토이푸들. 맞아요. 예예예. 나이 공개 가능하십니까 혹시? 아 왜요? 뭘 왜요? 왜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름 말할게요. 토끼띠예요. 토끼띠. 토끼띠. 네. 토끼띠면 그 87년생일 수 있습니다. 예. 이뻐요. 언니. 이뻐요. 언니 감사합니다. 네. 저를 선택해 너무, 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예쁘시고 애교가 많으셔서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정말 예쁘세요. 댕댕이가 계속 그르렁거리는데. 그 혹시... 아니에요. 댕댕이가 너무 좋아해서 기뻐하고 있어요. 댕댕이 말도 87년생 아니면 75년생이실 수도 있다고 추정이 오고 있습니다. 그... 아니요. 아까 맞을 거예요. 맞을 거다. 네. 그래요. 김지혁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딩으로 보일 것 같다는데. 진짜 진심으로. 근데 사실은 원래 중딩으로 쓸려다가 너무 저는 MSG 안 치려고 고딩으로 놓친 거예요. 진심. 아 그래요? 와 진짜 감사. 저도 아닌 거 자, 알고 있지만. 그럼 고딩 지영 씨한테 듣고 싶은 말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건강. 해드리세요. 네. 성함을 만수무강하세요. 만수무강하세요. 진짜 건강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새 몸이 안 좋아서. 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뚱티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만수무강. 예. 채팅창에 75년생이 확실합니다. 63년생이실 것 같다고 하신 분도 있고. 진짜 무서워요. 예. 중학생으로 보인다면서 만수무강하래요. 아니, 근데 이 호칭은 거의 다 이제 거짓인가 봐요.
아, 근데 이제 꼭 윗사람이 아니더라도, 손윗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제 여자분들끼리 언니라고 서로 부르는 경우들이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에. 예. 남자들도 나이 관계없이 형, 형이라고 하는 경우도 맞아, 있으니까. 맞아. 예. 자, 또 소개해 주세요. 네. 8080님. 취준생입니다. 용건은 없는데 오늘 처음으로 여자분과 대화해보고 싶습니다. 진짜 처음일까요? 아, 뭐 오늘은 처음일 수도 있죠. 집에 좀 하루 종일 계셨으면. 오늘 예. 처음으로. 그래요. 그러네요. 8080. 80년생이실 수도 있고요. 다음은요. 3102님. 지영님 보니까 고등학교 때 헤어진 단발이 잘 어울렸던 옛 여친이 생각나네요. 그때 마저 못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지영님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 궁금하다. 그러게. 예, 단발. 이제 김지영 씨는 그 길이가 넉살보다 길어졌네요. 약간 중단발 존이긴 합니다. 지금이 중단발 존이라는 게 가장 그 여자들이 두려워하는 존. 약간 거지 존이죠. 예. 그죠? 네. 이분한테 어떻게 해볼까요? 고등학교 때 헤어진 단발 옛 여친에게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궁금하다. 들어볼까요? 3102님한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옛 여친이 과연 베텐러에게 있을까요? 일단 궁금하기도 한데. 자, 김지현 대 뚠티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김지현 대 뚠티 하나 둘 셋. 뚠티. 짜증나. 자, 그래요. 베텐러가 옛 여친이 어디 있어요? 예, 단발 여친 없습니다. 예. 하고 싶은 말은 뭐였을까요? 약간 이게 말이 장황할수록 뚠티를 걸을 확률이 높네. 하지만 김지영한테 하고 싶은 말은 있었을 텐데. 그러게요. 뭐가 있었어? 너 넉살 닮았어. 뭐 이런 얘기라든가. 자, 또. 네. 자, 2승 4패. 지금 뭐 두 개 중에 아, 세 개 중에 두 개는 지고 있어요. 처참합니다. 네. 네. 다시 그러면 이혜사원님. 다들 지영 씨 이쁘다 이쁘다는데 궁금해요. 본인의 얼굴을 상세히 묘사해 주세요. 묘사해 달라는 건 뭐죠? 그러게요. 그 저기 보는 라디오로 연결하시면 바로 보입니다. 예. 스스로를 누구 닮았다고 얘기하세요? 소개해 달라 그러면. 누구 닮았다? 네네. 뭐 연예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난 누구 닮았다. 근데 저는 약간 많이 들어본 건 이제 트와이스 정현 씨. 예전에 좀 많이 들어봤어요. 예. 아니면 윤승아 씨. 아, 왜요? 알겠습니다. 양락이 형 같다고 하신 분 있고. 예. 아유, 저 약간 이봉주 씨 닮았다는 얘기도 꽤 들어요. 마라토너 이봉주 네, 선수. 네, 제가 약간 눈 약간 힘 없이 뜰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엄청 닮았다고 친구들이 놀립니다. 이봉주 돌려가네라고. 예. 예. 자, 또 소개해주세요. 네. 1655님. 김지영 씨 팬이에요. 저 여자친구 없는데 전화통화로 팁 좀 주세요. 자, 두 분 중에 누구한테 할까요? 이쁘다 이쁘다 하는데 얼굴을 묘사해주세요. 이봉주 씨 닮았다고 묘사했고요. 그 다음에 여자친구 없는데 전화통화로 팁을 달라. 요즘 연애 상담하고 계시니까. 네. 예, 이분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네. 자, 연애 상담 땡튜브 하는 거를 베텐에서 한번 좋습니다. 대신 해보겠습니다. 자, 여친 없는 것까지는 사실일 수도 있고. 이런데도 튜브로는 나지다 너무 배신감이죠. 김지현 대 뚠티 하나 둘 셋. 유희관입니다. 뚠티. 아이씨. 아 진짜. 아 유희관 계속 나타나네. 저 모르게 진짜 육성으로 아이씨를 외쳤어요. 방금 김지영 씨 욕이 거의 여기까지 나왔어요. 주먹으로 예. 내리쳤어. 그러니까. 아 정말. 기습 공격을 했네. 희관 씨. 유익판. 아 정말 갑작스런 침공을 했어요. 와 정말. 여자친구 없는 것도 이제 팩트일 거고. 전화나 통화 전화 통화로 팁을 달라고 했는데 팁 하나 주세요. 유희관 씨가 연애를 할 수 있으려면 어떤 좀 팁을 주고 싶습니까? 일단은 베텐을 그만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베텐 출연은 하되 그만 좀 들어라. 너무 듣고 계셔. 야 이거는 꼭 유희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베텐러들한테 많이 할 수 있는 얘기죠. 범용적으로. 아 진짜. 베텐 좀 그만 들어라. 못 살아 못 살아. 유희관 재구력 보소라고 하신 분 있고 유희관의 침략. 자 트와이스. 예스 오 예스 듣고 옵니다. 좋아요.
배성재 태 오늘 특집 코너 뚠티 대 지영 대강 결정해 주세요. 현재 스코어는 2승 5패로 김지영 씨가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털리고 있어요. 3002님 지영 씨랑 통화인데 성재영이 왜 더 말 많이 해요? 라고 하셨는데 이긴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 많이 하죠. 예. 이기면 김지영 씨 고르면 본인이 직접 대화를 많이 시도하세요. 자 소개해 주세요. 네. 저를 좀 선택해 주세요 여러분. 1134님 지영님 의정부 사는 김씨입니다. 의정부 요거 나오셨더라고요. 제 여자친구도 같은 학교 나왔어요. 지영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오, 그렇게 유명했나요? 저 좀 유명했는데. 아, 의정부 요거 시절에 뭘로 유명했는데요? 아 옆에 의고가 있어요. 의정부 아, 고. 그 졸업사진으로 유명한? 그쵸 그쵸. 예. 그 학교에서 제가 좀 유명했대요. 그래요. 아 이거 팩트 체크 하실 수도 있으니까. 무슨 사건 같은 거 혹시 없었나요? 그런 걸 증명할 만한 보통 그 전설 같은 거 있잖아요. 전설? 막 거기 의정부고 학생들 1, 2, 3학년들이 날 두고 싸웠다. 뭐 아 그런 거는 뭐 전설의 패싸움이 벌어졌다. 뭐 이런 거 없어요? 아니 그런 그렇게 드라마틱한 일은 없고 약간 학원 이런 거 가면 저 이렇게 보려고 구경하고 막 이러던데. 여러 명이 학원에 가는 길에 숨어서 구경하고 그냥 서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 구경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아니에요. 저 진짜 그래도 유명했습니다. 이봉주 선수 닮은 걸로 유명했다. 아 그치. 그 의정부여고에 이봉주 선수 닮은 여학생이 있어. 그래가지고 다들 구경하러 온 거 아니에요? 봉주를 그러면서. 그래요. 네. 자 전화로 또 가보겠습니다. 네. 9063님. 유희관입니다. 사과하고 싶어서 연락드려요. 꼭 뽑아주세요. 아 사과하고 싶어서. 아까 번호랑 달라요. 아, 예. 사칭이에요? 대부분 뻥이에요. 백패너들은. 야 대단하시다 진짜. 또 당할 뻔했죠? 예. 세상에. 자 그 다음은요. 7282님. 어차피 저 쿨톤이라 검은 티랑은 안 맞고요. 단지 이쁜 여자랑 통화가 하고 싶습니다. 믿어주세요. 아 근데 정확한 지금 워딩은 나 이 사람 믿어주세요. 나 이 사람. 이거 80년대 쓰던 용어예요, 그죠? 나 이 사람 믿어주세요. 옛날 분인가요? 보통 사람입니다. 예. 아 근데 약간 이쁜 여자랑 통하고 싶다. 이거 제가 지금 경험해본 바로는 저를 선택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누구 고르시겠어요? 저 2134님이랑 통화해보고 싶어요. 2134님, 네. 의정부 사는 김 씨, 의정부 짐 씨. 여자친구도 같은 의정부 여고를 나왔다. 그러면 아는 사이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봉주르녀가 있다. 자. 여보세요? 김지영 대 뚠티 하나 둘 셋. 뚠티. 진짜 너무해. 베텐런 여자친구 없다니까요. 네? 이제 여자친구 있다는 사연이 제일 위험할 것 같네요. 근데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의정부 여고 김지영 도대체 무슨 전설이 있었길래 전설을 듣고 뭐 진짜 누구 닮아서 인기가 많은 건지. 아, 그래요. 진짜. 네. 자, 또 소개해 주세요. 1670님. 95년생 지영님과 동갑이에요. 제가 본 동갑 중에 제일 이뻐요. 5월 18일 생일인데 축하해 주세요. 꼭 지영님과 통화하고 싶어요. 제 월급을 겁니다. 오. 월급을? 월급을 건다. 95년생 동갑이다. 아직 직업 지금 없으신 거 아니에요? 월급을. 네. 아 이제 의심. 이제 저 의심이. 패턴에 적응하고 있네. 95학번일 수도 있어요. 아. 예. 자 다음요. 네. 6544님. 누나 군대 전역했어요. 생활관에서 하씨 보는 날들은 정말 선물 같은 날이었어요. 그냥 누나를 읽어주세요. 네. 인기도, 못 견디겠습니다. 좋아요. 인기도 누나가 당연히 영등? 영등. 지영이 누나 전화 조용. 워딩을 그냥 그대로 다 재현 잘하시네. 예. 근데 이것도 약간 지금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난다? 가짜 같아. 군대 전역하고 사실 가장 기분 좋은 날이고. 네. 생활관에서 하트 시그널 봤다. 군인들이. 많이 봐요. 군인들. 그래요? 그럼요. 거기 이제 하트 시그널 뭐 이제 달달한 뭐 이런 것들을 군인들이 또 좋아합니다. 자 누구한테 할까요? 95년생 동갑한테 할까요? 아니면 군대 생활관에서 하트 시그널 본 예비역과 할까요? 한 번만 더 사람을 믿어보겠습니다. 6544님. 누나 군대 전역했어요.
생활관사 하트 시그널 선물 같은 날이었어요. 인기도 누나가 0등. 지영이 누나 전화 조용. 이분한테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누나라고 했는데 중령 대령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댓글에 또 속냐 이런 대령도 댓글 생활관에 가실 수도 있죠. 김지현대 뚠티 하나 둘 셋. 뚠티. 김또속 진짜 김또속. 이분 최소 원사님 봅니다. 와 예. 인사도 안 해주시고 그냥 뚠티. 주임원사님인데 생활관 가서 TV 봤을 수는 있죠. 아 진짜. 연령대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와. 그래요. 자 목소리는 젊었나? 홍대장 정도. 자 또 소개해주세요. 저요. 아 유기사사님. 야 지금 2승 7패네. 어떻게? 김지영 엄청 뭐 2기 영입된 다음에 난리 났다가 뭐 지금 뭐 댓글 엄청 났었는데 파괴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건 진짜 트루먼 쇼였나 봐요. 아무도 네. 나랑 전화 안 해주셔. 거대한 몰카였어요. 오늘 압승할 줄 알았죠? 솔직히 제가 당연히 이길 거라 많을 줄 알았거든. 나한테 전화 다들 내 목소리 듣고 싶겠지. 네. 어 세상에. 네. 또. 유기사사님 오늘 너무 기쁜 일이 있어서 베텐에 꼭 알리고 싶습니다. 뭔가 이렇게 간단하네요. 티저 같은 느낌으로. 5110님은 93년생 의고 학생입니다. 삼거리 근처 학원에서 뵌 적 있었던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삼거리가 있나요? 아니요. 삼거리? 어디지? 본인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웬만하면 삼거리 사거리 있는데 이거 너무 가짜 같아요. 아 그래요? 너무 시기적절하잖아요. 그죠? 너무 대사가 왠지 나에게 딱 맞춘 것 같다. 저를 한 번 더 놀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클리셰가 보이죠? 약간 네. 있어요. 그죠? 자 걸레짝이라고 불렸고 이불 사이즈고 남자들이 원피스로 입을 만한 사이즈의 뚠티에 2승 7패로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소개해 주세요. 네. 1781님 성우 지망생입니다. 전화로 제 목소리 짧게나마 들려드리겠습니다. 성우가 될 수 있도록 응원받고 싶어요. 성우 지망생이다. 목소리 되게 좋겠다. 궁금하다. 누구한테 보시겠어요? 저는 앞에 두 분은 약간 이제는 가짜 같고. 아, 너무 기쁜 일이 있다는데 너무 기쁜 일이 있어서 베텐 청취자로서 연결하고 싶어요 했는데 매몰차게. 넌 가짜야. 타락했어요. 예, 93년생 의고 그 2학년 오빠인데 그죠? 자 그러면 1781님 성우 지망생. 자 시간상 마지막 통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10번 걸어서 겨우 두 번만 김지영을 택한 베텐러들이 될지. 1781님 성우 지망생. 목소리 궁금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김지현 대 뚠디 하나 둘 셋! 뚠디! 이거 뭔데? 내가 그 무시했던 우벤씨 살 티셔츠 이거 뭐냐고요? 성우 톤으로 뚠디! 진짜 아니 성악가예요? 뭐 성우 지망생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좋아요. 예. 자 6128님 6월에 다카마츠 가는데 승무원이니까 팁 좀 주세요. 지영님 너무 이뻐요. 지금 퇴근인데 지쳐요. 잠도 못 자고 힘주세요. 바로 연결해볼까요? 네 연결해보겠습니다. 예, 6128님 다카마츠가 어디죠? 일본인가요? 그러게요. 안 가보셨어요? 네. 다카마츠 가는데 승무원이니까 팁 좀 주세요. 김지현 대 뚠디 하나 둘 셋. 김지영. 감사합니다. 야 마지막에 힐링. 저기 그 전화 연결음이 굉장히 그 감미롭네요. 네네. 예 무슨 곡인가요? 제가 좋아하는 최애 가수님의 노래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자기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아 네 저 용인에 살고 있는 네 빨간 여자입니다. 김지영 씨한테 듣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 네, 지금 너무 힘들게 이제 일하고 퇴근하는데, 처음부터 김정님 너무 이쁘게 봐서, 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김정님 닮은 딸을 낳고 싶어요. 그래서, 좋은 기운 좀 드시고, 네. 열심히 일했다고, 얘기 듣고 싶어요.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 감사합니다. 그래도 쉬시겠죠? 아, 내일도 일합니다. 아, 어떡해. 아이고. 정말, 그래. 네. 뚠티는 필요 없으시죠?
동네. 알겠습니다. 용인 청취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김지영 씨 어머니 아니냐고 하신 분들이 많네요. 예. 자, 광고 듣겠습니다. 자, 배성재의 텐 오늘은 뚠티파리 특집 코너 김지영 대 뚠티. 참담한 성적입니다. 3승 8패. 야, 11개 콜을 했는데 8분이 김지영 씨와의 통화를 거절하고 뚠티, 걸레짝으로 불리는 저 티셔츠를 택했어요. 어떻게 감상이 어떠세요? 소감. 저 진짜 솔직히 당연히 저랑 얘기를 많이 해주시겠지 했거든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요. 스코어 그러면 뭐 8승 3패 정도 할 줄 알았어요, 반대로? 네. 자기애가 강하신데요. 의정부 여고에서의 전설도 혹시 약간 왜곡된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다들 들으면서였나? 그것도 예. 가짜였나? 의봉주라고 하신 분 있고. 의봉주. 누구야? 누구야? 자, 리버스 스코어로 3승 8패. 예, 김지영 씨 완패고요. 다음에 또 함께 되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인 7명, 오랑캐 1명 뚠걸레를 선택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저중 피홈런 하나가 유희관한테 맞은 거니까 더 열받는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정말. 자, 다음 주 주제는 각종 취미 생활 관련 고민이고요. 끝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끝곡은 없이 마치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